문나르에서 3시간을 차로 달려 또 다른 고지대인 페리아르 야생동물 보호구역에 도착했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어우러진 곳. 인도 최대의 국립공원인 이곳엔 많은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다. 오전에 유람선 관광을 마치고 돌아오는 여행객들이 가득하다. 이곳의 신선한 공기가 사람들을 들뜨게 한다. 나는 안내원과 함께 숲 트레킹에 나섰다. 이 산에 살고 있다는 호랑이를 만나보지 못했지만 거대한 자연의 숨결을 느낄 수가 있다. 오염되지 않은 강, 올챙이들도 쉽게 만날 수 있다. 이 지역엔 남인도 원주민들이 살고 있다. 원주민들은 자신의 문화를 대대로 지켜왔고, 나라에선 그들의 삶을 보호하고 있다. Illegal people not allowed with you. Only tribal people allowed with you.